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요약집 121페이지 건축 적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적사. 뭐 적사는 뭐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 개념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론 문제 한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될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계산 문제는 뭐 최근에는 계속 벽돌량 가지고 벽돌의 이제 소유량 구하는 가지고 현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적산 개요 부분에서 거기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산하고 견적의 구분을 정확히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산이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량, 물량을 산출하는 기술행위입니다. 그럼 공사를 하는데 철근량이 얼마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얼마 들어가고 있죠? 이런 것을 산출하는 것이 무엇이다? 적산입니다. 공사량 체크하십니다. 공사량을 산출하는 기술행위를 적산이라고 표현하고 견적은 이 공사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이것을 산출하는 것이 견적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1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상세 정도에 따라서 나눌 때 계산 견적하고 넘겨 보시면 명세 견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확도를 위해서 정밀하게 산출하는 게 무슨 견적? 명세 견적이고요. 계략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산정하는 것이 계산 견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세 견적이 우리가 보통 뭐 입찰을 들어갈 때나 또는 공사를 실시할 때 이럴 때 보통 사용하는 견적이 무슨 견적? 명세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사 비목적인 측면에서 재료비, 노후비, 경비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순공사 원가, 직접 공사비를 자, 우리가 구분을 잡을 때이세 가지가 순공사 원가가 됩니다. 직접 공사비가 됩니다. 직접 공사비에 속하는 것이 현재 이세 가지 개념이 됩니다. 재료비적인 측면, 규정이 약간 바뀌어서 지금 현재 이 재료비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노무비 그리고 이제 경비적인 측면 이세 가지가 직접 공사비에 속합니다. 직접 공사비. 그래서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하고 무엇이다? 간접 재료비가 있고요. 직접 간접 재료비적인 측면이 있고 뭐 부산물도 있긴 있는데 뭐 언급을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노후비도 직접 노후비하고 간접 노후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이렇게 이것을 직접 공사비 순공사 원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경비적인 측면도 그래서 이제 경비는 경비도 직접 계산 경비하고 무엇이다? 승률 계산 경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직접 계산 경비가 있고 승률 계산 경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승률 계산 경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차이점은 이겁니다. 경비 중에서 직접 계산 경비는 소요 소비량 측정이 가능한 거야. 소요 소비량 측정이 가능한 것은 자, 측정이 가능한 것은 승률 계산비로 두고요. 아니, 직접 계산 경비로 두고 승률 계산 경비는 소요 소비량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유사 원가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률 계산 경비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승률 계산 경비에 속하는 게뭐 대표적으로 무엇이 승률 계산 경비에 속하는가 하면 이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뭐 연구, 뭐 개발비라든지 아니면 뭐 소모품비라든지
아니면 뭐 복리후생비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성률 계산경비에 속하고요. 간단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무비적인 측면은 뭐 간접 노무비를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관리비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비는 자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재비용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연구 개발비라 임원의 급료라든지 아니면 본사 직원들 임원의 급료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본사 직원 줄여서 임직원이라고 하죠. 본사 직원의 급료하고 관련된 것 이것은 간접 노후비가 아니라 왜 구분하라는 게 여기다 쓰고 있어요. 일반 관리비인데 간접 노후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간접 노후비는 이것이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현장 사무소 직원이죠. 직원이라든지 또는 보통 현장 감독들이나 그래서 이제 보조 작업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급료 지급하는 게 간접 노후비고요. 그래서 일반 관리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일반 관리비를 써야 되는데 제가 아까 여기다 썼네요. 그래서 일반 관리비하고 좀 비교해서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영업이익 이윤이고요. 그래서 이윤 안 나는 회사들은 상장 폐지되죠. 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게 이것이 기본적으로 된다는 점 구분 좀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증미량하고 무슨 양 나옵니다? 소비량, 소요량 나오죠? 증미는 자 숫자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증미량 또는 증미수량이라고도 칭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 도세 의거에서 정확히 물량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손실 망실이 된 할증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숫자가 증미량이고, 그러면 소요량하고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소요량 개념하고 소요량 또는 소요수량은 증미량에다 할증을 플러스한 거죠. 증미량에다가 할증을 플러스한 것이 바로 소요량 개념이 됩니다. 할증량을 플러스해 준 겁니다. 할증량을. 그래서 소요수량은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계산 문제를 풀때 항상 이걸 보십시오. 뒤에 문장이 증미량인지 소요량인지 이것을 보고 문제를 풀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할증량을 플러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23페이지 보면 할증률이 나와요. 할증률. 그래서 이 할증률이 앞전에도 또 출제가 되었죠. 할증률. 그래서 이 할증률은 시험에 거의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할증률은 반드시 암기해야 될자그 할증률입니다. 프로떼지. 그래서 1%짜리에서는 유리를 보시면 됩니다. 1%짜리에서는 유리. 할증률이 유리가 1%가 됩니다. 자, 2%짜리에서는 도료가 제일 중요하죠. 도료. 그리고 혹시나 해서 시멘트도 알아두시고, 혹시나 시멘트는 기억하십시오. 시멘트. 자, 3%짜리 할증률. 자, 3%짜리는 항상 5%짜리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3% 할증률은 5%하고 비교. 거의 시험이 여기에서 많이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하고 5%. 그러면, 자, 벽돌적인 측면에서, 자, 붉은 벽돌은 몇 프로다? 3%입니다.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은 3%인데, 이때 시멘트 벽돌 또는 콘크리트 벽돌이라 칭하죠. 이것은 몇 프로다? 5%입니다. 시멘트 벽돌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콘크리트 벽돌. 그런데 아직 교수님들이 시멘트 벽돌이 익숙해서 자꾸 시멘트 벽돌로 냅니다. 앞전에도 이제 적상 문제 뽑을 때 시멘트 벽돌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상호 비교해 두면서 우리가 공부해 두시면 우리 주변에 쓰는 거 그리고 타일이 있는데 타일이 뭐 자기 타일이라든지 있죠? 뭐 독이라든지 또는 뭐 모자이크 타일이라든지 클링크 타일 이런 거는 다 흙을 구워서 만드는 거 있죠. 이런 것은 전부 다 무엇이 된다? 3%짜리입니다. 그 반면에 자, 뭐 아스팔트 타일이라든지 아스팔트 타일이나 뭐 모노륨 타일이라든지 또는 비닐 타일 종류 같은 거 이런 것은 몇 프로? 5%가 됩니다. 그래서 3% 5%에 나오는 걸 비교하시면 돼. 그리고 이형철근은 몇 프로다? 3%입니다. 그런데 원형철근은 5%가 됩니다. 그리고 고력 볼등, 고장력 볼등. 고장력 볼트는 3%고, 그 다음에 일반 볼트가 5%의 개념이 됩니다. 5%. 그리고 합판. 합판이, 자, 합판 개념도 양쪽에 다 나와요. 합판 일반용은, 바로 3%인데, 합판이 수장용. 수장용은 치장을 목적으로 공사하는 것이 뭐다? 수장이죠? 덧붙여. 수장용은 5%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A, B 양쪽에 다 속하고 있는 거 있죠? 이런 것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목재 각재가 5%입니다. 목재 중에 목재의 각재는 5%가 된대. 각재는 자, 각으로 된거 있죠? 이렇게 된 거, 이걸 각재라 해, 이런 목재를. 이런 걸 각재라 합니다. 그러면 각재는 5%인데, 10%짜리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판재가 있는 거예요. 목재 중에 판재. 판재는 몇 프로다? 10%가 되는 거야. 10%.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은 다 이겁니다.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같은 재료가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이걸 거의 시험에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단열재는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돼. 단열재. 단열재는 10%의 개념이 됩니다. 10%. 그리고 여기에 이제 4%짜리에 뭐가 있습니까? 시멘트 블록, 콘크리트 블록이 있는 게. 시멘트 블록, 콘크리트 블록 개념은 4%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멘트 블록이라 칭해도 되고 무슨 블록? 콘크리트 블록 이렇게 칭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광이 여기에서 형광 중에 소형 형광은 5%입니다. 소형 형광은 5%인데 형광 중에서 대형 형광이 7%에 있어요. 7%짜리에 대형 형광이 있습니다. 대형 형광. 그래서 자, 구분을 좀 정리해서 자, A하고 B 이런 데 나오는 할증률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별도로 한 문제는 없습니다. 총합 문제 지문으로 나올 거예요. 이 중에서 누가 지문으로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게 많은 것 중에 이거 말고도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갖다 놓은 겁니다. 실제 이거보다 더 많은데 자, 이 중에 이제 지문 나올 게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한 문제야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합 문제 지문으로 나오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청수에 대한 저거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이 고층이 되면 공사하기에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층에 공사하는 거하고, 10층에 올려서 공사하는 거하고 30층에 올라서 공사하는 건 틀리지죠? 품의 할증률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층수에 대한 품의 할증률은 품에 여러분들이 사람이 이제 품을 더 할증을 해야 돼. 층수에 대한 품의 할증률은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기본이 이겁니다. 10층 이하일 때
10층 이하일 때를 품의 할증률을 3%로 보시고, 3%로 보고, 5개층마다, 5층마다 1%씩 증가하면 돼요. 10층 이하일 때 3%입니다. 요새 형성돼서 5층마다 얼마를 증가한다? 1% 증가합니다. 1% 증가를 시켜주면, 플러스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15층이면 4%, 20층이면 5%, 25층이면 6%, 30층이면 7%가 되는 게. 그래서 몇 층마다? 5층마다 1%씩 증가를 해주시면 돼요. 품의 할증률은. 품에 대해서 할증률은 이렇게 자, 접근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청수에 대한 할증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층에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1층이나 2층 이런 데 할 때보다 품이 얼마만큼? 7% 더 많이 소요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명이 작업하면 맞죠? 107명이 필요하다. 맞죠? 7%의 할증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품의 할증률이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23페이지부터 공사별 뭐가 나옵니까? 적산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계산 문제를 준비해 두시면 된대. 근데 123페이지 자 벽돌 공사가 나오죠. 그런데 최근에는 계속 여기서 되고 있어요. 유의 반복성을 가지는 데가 지금 현재 벽돌 공사야. 딱 두 번 낸 데는 타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계산 문제 중에 유일하게 반복되는 데가 벽돌 공사고 타일 공사는 두 번 냈어요. 두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3페이지 자 벽돌 공사는 계속 하셔야 돼요. 주택관리사 시험 끝낼 때까지 낼 거예요. 자, 이 벽돌 공사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시라 했습니다. 먼저 뭘 먼저 산정한다? 벽 면적 산정하는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벽 면적. 벽 면적이 얼마야? 벽 면적 산출을 먼저 합니다. 벽 면적 산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벽의 길이에다가 벽의 길이에다가 벽의 뭐다? 높이를 곱해서 우리가 벽 면적을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벽의 길이가 3m다. 그리고 벽의 높이가 벽의 길이가 10m고 벽의 높이가 3m다 이러면요. 벽 면적을 산출을 하시면 된다. 근데 주의할 점이 그렇겠죠. 이 벽 면적 산출할 때 공제해야 되는 요소를 꼭 기억하시라 해서 공제 요소가 빼줘야 되는 요소가 뭐다? 개구부 면적이라는 거야. 개구부 면적은 개구부에다 벽돌을 쌓지 않죠? 그래서 개구부 면적은 공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방보 면적. 임방보는 다른 재료로 보강을 한 거잖아요. 맞죠? 개구부를 보강한 재료니까 그 부분은 벽돌을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요소는 공제를 꼭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안 갔습니다. 공제하는 문제는 아직 안 됐다. 그래서 혹시나 벽의 길이나 아래 개구부가 주어지면 공제를 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자 그럼 이제 벽 면적을 산출을 해서 벽 면적에다가 두께별 단위 면적당 소요 장수를 곱해서 적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밀의 수량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밀량을 구하는데 정밀량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산출했잖아. 벽 면적을 산출했잖아. 벽 면적에다가 자, 벽 두께별 단위 면적당, 벽 두께별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에 대한
소요 장수를 곱하는 게 단위 면적당 소요 매수를 곱해서 우리가 정미량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장수를 곱하는 게 단위 면적당 장수를 곱해서 정미량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자,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벽돌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 벽두께별 단위 면적당 장수는 자, 표준형 벽돌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형 벽돌, 장례형 벽돌이라고 하죠. 표준형 벽돌이 자, 얼마를 해 준다? 자, 0.5B 두께로 쌓았을 때, 벽 두께가 0.5B 두께일 때는 자, 75장 매가 됩니다. 매 또는 장이라고 해요. 75매를 곱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1비 두께가 됐을 때는 149매가 됩니다. 149장이 돼요. 단위 면적당 장수가. 그래서 이것을 곱하면 정밀량이 나온다. 그러면 1.5비 두께일 때는, 1.5비 두께일 때는 요두 가지를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그러면 얼마다? 200? 24매가 나와요. 자, 224매가 나옵니다. 요것이 요걸 갖다가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층 같은 경우는 시멘트 벽돌하고 붉은 벽돌을 혼용하는 부분을 냈었어요. 그래서 붉은 벽돌만 구하라. 객들 0.5B 두께에서는 붉은 벽돌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은 자, 그래서 항상 요걸 곱하면 되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입니다. 시멘트 벽돌하고 콘크리트 벽돌을 혼합해서 쌓았을 때는 각각 구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할증률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면적에다가 각각의 두께별 그 장수를 곱해서 우리가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곱하면 이것은 무슨 양이다? 정밀량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소요량은 어떻게 구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소요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정밀량이고. 그러면 소요량의 경우는, 정밀량에다가 그걸 플러스 해야 되죠? 할증량을 플러스 하시면 돼요. 할증량을. 그러면 할증량을 플러스 해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할증량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구하셔야 됩니까? 할증률을 곱해줘야 되죠. 할증량이란 것은 정밀량에다가 이걸 했습니다. 붉은 벽돌일 때는 몇 퍼센트 했습니까? 아까 봤죠? 3%잖아요. 그러면 붉은 벽돌일 땐 3%고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일 때몇 퍼센트? 5%였죠. 그러면 정밀량에다가 곱하기 붉은 벽돌일 때는 0.03을 해준 게 할증량이야. 붉은 벽돌일 때는 0.03을 해준 거야. 붉은 벽돌일 때는. 그러면 시멘트 벽돌일 때는 결과적으로 정밀량에다가 0.05를 해준 거야. 이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일 때. 이 정밀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플러스를 한번더 하셔야 돼요. 플러스를 한번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소요량은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소요량은 정밀량에다가 바로 곱하기 1점, 붉은 벽도 1.03을 바로 가는 거야. 1.03을. 그래서 왜 1은 정밀량이고 0.03을 해주시면 바로 소요를 개념이나 이렇게 하고, 그럼 붉은 벽돌일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붉은 벽돌일 때는. 그러면 시멘트 벽돌일 때는 어떻게 들어가면 된다? 정밀량 곱하기 바로 1.05를 바로 곱하시면 돼요. 1.05로 시멘트 벽돌일 때는 이렇게 해서 소요량 개념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요량을 바로 이렇게 하면 한번더 플러스를 해야 돼요. 연산을 한번더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것이 빠른 계산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전은 시멘트 벽돌하고 붉은 벽돌 혼용했는데 붉은 벽돌만 구하십시오. 이렇게 냈거든. 그럼 올해 시험은 두 가지 합쳐서 구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각각 구하락하거나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냈어요. 벽 면적 산출화해서 구하는 것까지 냈거든. 그래서 현재 소요량 구하는 것까지는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주어지진 않았어요. 계급 이런 걸. 자,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는 공제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다른 건 공제 안 해도 계급하고 뭐는 공제해야 된다? 인방보는 공제해야 돼. 흔치보는 공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꼭 공제해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산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이기 때문에 출제해요. 맞추라고 내는데 또 틀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맞추라고 내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험장에 가보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124페이지 2번에 뭐다? 블록공사. 블록공사는 아직 한 번도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블록공사적인 측면은. 자, 블록공사는 콘크리트, 자, 거기 블록 소요량 개념이었죠? 블록 소요량은, 자, 그럼 소요량이란 것은 뭐다? 이미 뭘 고려했다? 할증률을 고려했다는 게. 그러면 기본형 블록은 1제곱미터당. 그래서 이 기본형 블록이 커요. 기본형 블록이 13장이 됩니다. 기본형 블록이 13장이 돼요. 제곱미터. 그럼 이거는 이미 할증률 4%를 포함한 거예요. 근데 장려형 블록은 블록이 작습니다. 기본형 블록이 39cm고 장려형 블록이 작아요. 그래서 13장, 17장 이렇게 곱해 주시면 돼요. 13장, 1. 그러면 면적에다가 이 숫자만 곱해준 바로 마다 소요량 구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블록은 소요량 구하는 형태가 거의 나옵니다. 블록은 나왔다 하면, 그리고 사실상, 근데 공동주택에 블록이 거의 사용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블록은 안 나오는 거예요. 벽돌은요, 내가 보기에는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 아파트 지을 때 여러분들 이겁니다.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 벽이 아니에요. 벽돌 벽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이거거든요. 라멘 구조로 다시 회귀할 거예요. 아파트들이. 여러분들 이겁니다. 지금 벽식 구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자꾸 층간소음 문제 그리고 뭐 이런 다른 목적으로 해서 라멘 구조 자꾸 골조 구조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파트는 지금 막 벽식구조 아파트 분양받고 이러지 마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무슨 아파트? 라멘구조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돼? 벽식구조 받지 마세요. 그래서 미래는 라멘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앞으로 분양은 그렇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자, 그래서 얘는 이것만 곱해주면 돼요. 면적, 벽 면적에다 어떻게? 얘만 곱해서 계산하면 돼. 똑같이 산출하고, 이거 곱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콘크리트 양 나오죠? 3번에. 콘크리트 양 1세제곱미터 비밀할 때 사용되는 재료. 이건 뭐, 한 번도 시험에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1입방미터 비밀할 때. 그래서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밀할 때. 이 비밀할 때. 자, 1대 2대 4의 배합비를 공부하면 돼요. 1대 2대 4의 배합비가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배합비예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 배합비를 이걸 말씀이네. 1대 2대. 그러면 시멘트 1일 때 무엇이다? 모래가 2의 배합비 되게 모래가. 그리고 4가 자갈을 의미하고 있는 게 1대 2대 4의 배합비. 이때 시멘트는
얼마가 사용돼요? 320kg. 보통 8포대가 사용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미장용하고 타일용은 틀려요. 콘크리트용 시멘트하고. 여러분들 저기 보면 공사할 때 미장이나 타일 공사할 때 시멘트 보대는 작죠? 아, 그거 보고 시멘트 보대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여러분들 보통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공사할 때 보면 가지고 다니는 시멘트는 작죠? 그 타일용하고 이런 미장용 이런 시멘트는 작고요. 콘크리트 포대가 큽니다. 40kg가 이한 포대가 됩니다. 그래서 몇 포대? 8포대가 소유가 되고 40kg가 한 포대입니다. 한 포대. 그리고 이때 모래는 얼마다? 0.45 입방미터. 그리고 그래서 이때 그래서 시멘트가 얼마가 사용되다? 320kg이 사용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래는 0.45 입방미터. 그리고 자갈은 0.9 세제곱미터가 사용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하네요. 1루베가 넘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아, 1루베가 넘는데 이랬습니다. 합치니까. 아이, 자갈이 공극이 많잖아요. 맞아? 자, 공사에 좁쌀 들어가죠. 맞아? 그러다가 물 부으면 또 들어가죠. 좁쌀 사이 또 가루, 밀가루 넣으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이랬는데, 일루베가 넘습니다. 안 넣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10입방미터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렇게 비빔할 때 시멘트나 모래나 자갈의 사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만 곱하면 되죠, 맞죠? 이건 곱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10입방미터 비빔한다. 그러면 10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곱하기 10하면 여기 1입방미터 할때 이만큼 들어가니까 그러면 10세제곱미터니까 모래는 얼마 됩니까? 10 곱하면 되죠? 4.5루베 들어가는 거고 자갈은 9루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시멘트는 뭐다? 3200kg, 3.2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포대로 따지면 뭐몇 킬로? 8포대로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맞아요? 킬로로 따지면 그냥 이거만 체적만 바로 곱해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일정 톤을 주어지고 나서 톤을 주어져 나서 콘크리트를 얼마만큼 비빌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몇 킬로가 들어가니까 320킬로 나눠주면 콘크리트 몇 루베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낼 수도 있고요. 그런 유형으로 낼 수는 있다. 아직은 한 번도 안 냈다. 그럼 쉽게 냅니다. 초반에는. 그럼 시멘트나 뭐 이런 거 쉽게 낼 겁니다. 하나만 낼게요. 하나만. 아직은 출제 안 했습니다. 벽돌만 계속 내고 있어요. 벽돌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힘들면 막 벽돌만 계속 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수공사가 나옵니다. 자, 방수공사 부분에서 보시면 방수는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뭐, 방수공사는 뭐, 거기서 이제 수치는 약간 바꾸어서 냈었습니다. 그 당시 출제할 때는 수치는 바꿨고, 옥상 슬래버가 40m 곱하기 20m, 상겹 아스팔트 방수를 할 때, 방수 면적을, 일단 난간벽의 방수 높이는 사면 다 했을 때 50cm로 한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은 18m에 10m 해가지고 방수 높이 30cm로 해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명심, 아스팔트 방수층은 제발 관계없어요. 아스팔트 방수가 상겹으로 하든, 4겹으로 하든 2겹으로 하든 이런 건 관계없어요. 방수 면적으로만 산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간단히 모르면 이렇게 그려
크기를 옥상을 그리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글씨를 보고 이해가 안 되면요. 그림을 그려요. 옥상이 40m 곱하기 얼마? 20m 짜리다 이거야. 20m. 그런데 난간을 갖다가 있는데 난간의 방수 높이가 얼마까지 해준다? 50. 그러면 이제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 설치해 놨을 거 아닙니까? 난간의 방수 높이가 50cm만큼, 0.5m만큼 한다 이거야. 그럼 이제 방수하는 것은 슬래버가 그죠? 옥상 슬래버 면적 포함돼요. 옥상 슬래버의 이제 바닥에 면적해야 될거 아닙니까? 슬래버는 40m 곱하기 얼마? 20m 하면 옥상 슬래버 면적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방수 바닥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난간벽 전체 길이 되면 돼. 난간벽이 무엇이다? 파라펫. 파라펫이라고 합니다. 파라펫. 그럼 난간벽 면적 구하는 거야. 그러면 난간벽 면적 전체 길이 모르면 그냥 바로 다 플러스 하세요. 40m 플러스 뭐다? 20m 플러스 40m 플러스 20m. 전체 난간벽 길이 따지는 거야. 맞지? 전체 난간벽 길이에다가 요거 곱하면 방수 면적 나오잖아. 방수. 그러면 곱하기 얼마? 이게 전체 난간벽 길이입니다. 난간벽 길이가 얼마 나온다? 120m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 난간벽 길이에다가 방수 높이 0.5m 곱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온다? 6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방수 면적은 800에다가 플러스 얼마? 60제곱미터 하면 나오죠. 그러면 860제곱미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혹시나 더 가는 시험, 이 방수 면적은 이만큼 돼. 옥상에 방수해야 될 면적, 방수 면적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더 나가서 아스팔트 프라이머 양을 구하라. 이러면 여기서 아스팔트 프라이머 양을 구하라. 프라이머 양을 구하는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860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프라이머 양은 0.4kg를 사용합니다. 프라이머 양은 면적당 0.4kg예요. 면적당. 이게 프라이머 양이야. 면적당 0.4kg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0.4kg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4kg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344 나옵니까? 344kg 나오네. 344kg.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양은 344kg 나옵니다. 답을 외우시면 안 되고 푸는 방법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중에가하고 똑같이 못 냅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미장공사. 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미장공사가 나옵니다. 미장공사. 자, 바닥 미장 면적이 600제곱미터일 때 1인 5일 작업 시 작업 소위를 구하세요. 근데 품생 기준이 주어지면 이것을 곱해버리면 그게 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 품을 셈하는 기준이에요. 품을 셈하는 기준. 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을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곱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거기 품생 기준을 보면 기준이 뭔가 하면, 자, 1제곱미터 미장을 할때 미장공이 0.05인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이 품생 기준은. 미장공이 0.05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 소요 인원수는, 소요 인원수는 이렇게 구하면 돼. 미장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도장을 구하든 뭐든 구하든. 그러면 소요 인원수는요, 그 작업할 양이 있죠.
미장 면적에다가 작업할 양 면적, 미장 면적에다가 품생 기준을 곱해 주시면 돼요. 품생 기준을 곱해 주시면 소요 인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뭐 무슨 공사든 관계없이 주어지면 작업할 양에다가 품생 기준을 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면적이 얼마? 작업할 양이 600이잖아. 600제곱미터 뭐다? 0.05인이잖아. 그러면 0.05를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몇 명이 나온다? 30이. 그러면 품을 셈하는 기준이야. 소요 인원수는 작업할 때 30명이 필요하더라 이게야. 그런데 뭐 작업 소요 인원수를 구하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작업 소요 일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요 작업 일수를 구하겠죠? 작업 소요일은 조금 전체 인원, 일일 동원 인원수로, 그지? 소요 인원수를 갖다가, 소요 인원수를 나눠주면 되지? 일일, 자, 동원 인원수로 나눠주면 되죠? 일일 몇명 동원한다, 그지? 자, 5인이죠? 5인이라고. 그래서 일일 동원 인원수로 나눠주면 돼요. 일일 작업 인원수로 나눠주면 돼요. 작업 인원수 나눠주면 되죠. 그럼 30명인데 하루에 5명 동원하니까 며칠 필요하다? 6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공사로 내든 다 가능하다. 미장으로 내든 도장으로 내든 뭐든 공사로 내든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품생 기준이 주어지면, 표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시나? 그냥 곱하세요. 작업할 양에다가. 맞아? 작업할 양이 주어지면 그 양에다가 품생 기준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작업 소요 인원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6번 타일 공사가 나옵니다. 자, 타일 공사는 자, 이건 계산 문제만 지금 냈습니다. 계산 문제. 타일 공사. 그래서 타일 공사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타일 정밀량 산출하는 걸 가르쳐. 타일 정밀, 자, 정밀수량 산출은 이렇게 하면 돼요. 타일의 정밀량, 정밀량 산출은, 자, 타일 붙임 면적이 주어질 거야. 타일 붙임 면적이 주어지면, 1제곱미터가 주어지든, 아니면, 100제곱미터가 주어지든, 200제곱미터가 주어지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타일 붙임 면적을 분자에다 두고, 그러면, 어떻게 산정을 하시는가? 타일 크기에다가,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곱하기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결과죠. 한 개의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왜 줄눈을 플러스 하는가 하면 이거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겁니다. 자, 이 벽면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타일을 부착하면, 자, 이렇게 부착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타일과 타일 사이에 뭐가 있다? 줄눈이 생겨요. 이렇게 줄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생하니까, 하나의 면적은 그럼 중심까지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걸로 봐주면 된다. 요거 하나의 면적. 그래서 요 상태로 나눠주면 된다. 이게 요걸로. 요만큼 나누어주면 여기 하나의 그 면적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타일 크기에다가 줄눈을 플러스 해주면 돼. 플러스. 그럼 여기에다가 요거 플러스하고 여기에다 요거 플러스한 요 면적으로 나누어 주시면 된다는 게. 그러면 이게 타일 붙임 면적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할 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타일 크기가, 예를 들어서 타일 크기가 200 곱하기
200ml 곱하기 200ml가 주어졌다 가정합시다. 이때, 자, 줄눈이 예를 들어서, 자, 이 줄눈 개념이 6ml였다, 다. 6ml였어요. 줄눈이 6ml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이라 했죠? 그러면 몇 미리? 200? 6ml가 되는 거죠. 그런데 206ml가 되는데 이걸 메다로 해줘야 돼? 그럼 현재 이게 면적이니까 이걸 그냥 미리미터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10ml가 1cm고 100cm가 1m야. 그러면 여기 얼마 된다? 0.206이 되는 거야. 그러면 0.206 곱하기 뭐다? 0.206m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곱한 것이 요 분모가 되는 거예요. 분모. 요걸로 나눠주면 무슨 양이 나온다? 정밀량이 나오는 게 정밀량. 그래서 항상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맞죠? 하나의 변의 길이를 두고. 맞죠?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해가지고 요걸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러면 타일 크기가 얼마로 줄일지 모르는 거야, 줄눈하고는. 외우면 안 돼, 또 이거. 자꾸 외우고 이러면 안 돼.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정밀량이 나와요. 그러면 정밀량이고. 그러면 이제 자, 소요량은 뭐 하면 된다? 타일의 종류에 따라 할증률이 3%짜리가 있고 몇 프로짜리? 5%짜리가 있었잖아요. 그럼 아까 자기 타일이나, 뭐 있죠? 클링크 타일이나 모자이크 타일 이런 거 흙으로 만든 타일은 몇 프로? 3%. 근데 이런 아스팔트, 이게 아스팔트 타일이에요. 이게 유행은 80년대, 90년도 유행했던 그 사무실 건물에. 80, 90년대 이게 유행했습니다. 아스팔트 타일이. 이런 거는 몇 프로다? 5%. 사무실 건물, 사무소가 오피스죠. 사무소 건물 5%. 5% 고려해 주면 소요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와도 쉬워요. 근데 유일하게 두번 반복된 게 타일이고 계속 낸 거는 벽돌이고. 아, 막 힘들다 이러면 일단 기본 뭐는 해라. 벽돌하고 타일은 해야죠, 그래도. 맞아? 아, 내가 막 구석구석 나올 거에 다 하면 다 하시고. 아, 나는 힘들어서 다 못하겠다. 그럼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나? 벽돌하고 타일은 하셔야 돼. 그렇게 봐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 창호공사 있죠. 거기에서 유일하게 칠면적 배수표에서 여기 플러시 문이 7이 때 냈었어요. 플러시 문이. 플러시 문. 그래서 플러시 문은 여기 해놨죠. 암목 면적 2.7배에서 3배죠. 이걸 출제한 겁니다. 플러시 문. 그 플러시 문이 뭐 무슨 문이라 했어요? 플러시 문이 양면에다가 울거미를 짜놓고 중간에 살대 대놓고 양면 합판 교차한 문이 무슨 문? 플러시 문이었죠. 그래서 플러시 문이 암목 면적, 우리가 바라보는 면적, 눈으로 봤을 때 문을 닫아놓고 보는 거지. 문을 열어놓고 양쪽 다 보이는데 이러면 안 돼. 문을 닫아놓고 봤으니까 양쪽 일단 두 배는 될거 아니야. 맞죠? 그 옆에도 칠해야 되고 문틀에도 칠해야 되잖아. 그래서 대략 2.7배에서 3배 나온다 이게. 그럼 방문이 될수 있는 게 양판문하고 플러시 문이라 했죠. 그래서 양판문하고 플러시 문 공부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암목 면적은 무엇이 암목 면적이다? 눈으로 보는 면적이 암목 면적이야. 눈목자입니다, 목자가. 그리고 미석이 창을 해 두셔야 돼. 아파트에 미석이 창이 있기 때문에 미석이 창은 암목 면적 1.1에서 1.7. 1.1이 중요한 게 1.1.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보시면 돼. 미석이 창은 밑에 레일이 두 개예요. 그래서 와라바시를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 레일이 11자다. 그래서 11자. 그래서 우리가 젓가락질 할때 어떻게 합니까? 와,
11자인데 중간에 손가락 하나 넣고 하죠. 맞아요? 1.1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철제문, 철문 우리가 공부해 두셔야 돼요. 왠가면 아파트 각종 방음을 이것을 지어놨잖아요, 이거. 그래서 2.4에서 2.6이 돼요. 그래서 아파트 방화문 어느 갈때 활짝 열어놓고, 공사한다? 이사 갈때 활짝 열어놓죠. 2사, 2.4. 이렇게 외워놓으십시오. 혹시나 해서 꼭 보시면 돼요. 유일하게 한번딱 냈어. 플러시 문가죠. 그래서 양판문하고 미석이창 철물. 이것은 공부학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위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깐 휴식하고, 건축 설비 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